우리가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도덕적 해이의 발생 원인을 보면 본인과 대리인의 유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인을 일치를 시키면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본인의 이익과 부합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인을 합치시키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실적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경북 안동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걸 경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동에 사는 어떤 주민에게 부탁을 해요. 이건 내 땅 좀 경작해달라고. 그런데 그 경작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도 가지고 있고 이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 누구 땅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해주겠냐고요. 자기 땅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이 상황을 그러면 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의를 하냐면, 야, 월급은 없다. 그래서 거기 산출된 것의 반은 네 거고 반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행위가 나타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이 밭을 내버려 두면 자기한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성과급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급 제도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죠. 근데 내가 여기다 한 가지 딴죽을 건다면 성과급 제도가 만능은 아니에요. 이 사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극도로 합리적이면 이기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도 그런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실의 사람은 그렇게 극도로 합리적이면 이기적인 아니에요. 성과급 제도로 그 사람을 옥죄면은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야, 내가 뭐 일하는 기계냐? 내가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지 네가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성과급 제도를 엄격하게 도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성과의 측정과 관련된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행위는 게을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장갑을 짜는 공장에서 장갑을 몇 개 짰느냐에 의해서만 성과를 측정하고 다른 거는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그 숙련된 어떤 기술자가 숙련되지 않은 자기 그 하급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키는 일은 등한히 하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의 수입은 줄어드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요즘에 우리의 성과급은 전부 연구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교수들이 문을 딱딱 걸어지 않고 연구에만 하고 학생들이 가면 냉대로죠. 학생들 만나주는 건 자기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보수나 승진이나 명성이나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것이 우리 대학 사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성과급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그 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이 소위 효율임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격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임금이냐.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생산성이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산요소 시장에서 어떤 노동자의 한계 생산 가치가 바로 그 사람의 임금과 일치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산성이 크면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 효율임금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과관계가 거꾸로 가요. 임금이 어떤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보통의 그냥 임금을 주면 그 노동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여가지고 일을 게을리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때 고용주는 일부러 임금을 높여줘요. 그러므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유인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는데 종업원이 번쩍만척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좀 물하고 저 수건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와가지고 물을 탁 놓고 물이 튀어서 얼굴에 튀어요. 수저를 놓는데 팡팡 나요. 또 다른 음식점에 갔더니 내가 들어가는 순간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 안내라고서 아주 친절하게 물도 이렇게 공손히 갖다 놓고 수저도 공손히 갖다 놔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음식점의 종업원의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임금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친절한 그 종업원은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제기랄 내가 여기서 해고당한들 내가 이 보수 다른 데가 못 받겠느냐 이 생각이니까 막 이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손한 종업원은 아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거예요. 나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면 큰일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보수는 다른 데 가면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니까 손님들에게 친절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떤 회사가 그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줄 때 아, 그 경영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람은 정말 극도로 그 영악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므로써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옥죄는 그런 그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효율임금의 개념이죠. 마지막으로는 직업감독제도라는 게 있어요. 작업감독제도.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CEO 같은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일일이 통제하기는 힘들어요. 감독하고 통제하기는. 그러니까 현장에 작업반장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옷을 만드는데 바느질을 하는데 사실 바느질 그 재봉기 틀을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천천히 아주 좋은 스피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느질이 탄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반장이 보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아, 너 그렇게 술렁술렁 바느질하면 안 돼. 곧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타이르는 거죠.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3의 방법이죠. 내가 언젠가 양복을 사보면 양복 속주머니에 좀 양복을 약간 비싼 걸 사면 속주머니에 이상한 그 종이 쪽이 있어요. 몇 번 작업자가 만들었다는 그게 있어요. 아마 그것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한 장치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입고 보니까 입고서 바로 단추가 떨어졌다 혹은 바느질이 틀어졌다 했을 때 거기서 7번 그 근로자가 만든 옷이다 해서 기업에게 신고하면 그 7번 근로자에게 불리기 가게 만든 그런 장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런 장치를 교묘하게 만들면 그만큼 작업자들을 옥죄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 경영. 이건 사실 근로자들을 무지무지하게 과학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그런 얘기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아까 말한 성과급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점이 내가 이 성과급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불쾌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성과급이 싫은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자기의 소득의 흐름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짜는 장갑의 개수에 따라서 보수가 바뀐다 그러면 어떤 때 좋을 때는 수입이 많다가 상황이 나쁘면 수입이 적어지는데 내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더러운 그런데 내 노력과 관련없이 예를 들면 그 회사 차원에서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장갑을 못 짰을 때 이럴 때는 부당하잖아요. 혹은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장갑을 많이 안 짰을 때 내 수입이 적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 근로자의 수입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정보경제이론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